현실적으로는 사람이 그다지 합리적이지도 않고, 따라서 현실 세상에서는 볼수 없는 존재가 이콘이겠죠. 안녕하세요. 노랑잠수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 행동경제학,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선택 설계의 힘이라는 책이고요. 리처드 H. 탈러라고 하는 분이 쓰셨고, 박세현님께서 번역을 하셨고요.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2021년 3월 11일 날 출간한 책입니다. 원제는 Misbehaving the Making of Behavioral Economics 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여기 보면 표지에 그림들이 좀 재미있죠. 특히 이제 이 중에 여기 보시면 요거. 남자들은 화장실 가면 보게 되는 이 그림이 있는데, 이책 내용 중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긴 합니다. 제가 그 앞서 소개했던 리뷰를 했던 다른 영상들, 그러니까 뭐 타이탄의 누구든 뭐 이런 책그 리뷰를 할때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유튜브 영상 중에 내 인생을 바꾼 5권의 책, 뭐 이런 정도 주제로 짤막한 영상이 한편 있었고,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거기에서 소개한 책 5권을 그냥 다 샀어요. 사서 이렇게 쌓아놓고 좀 읽고, 이제 한 권씩 꺼내서 읽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권이 이 책입니다. 이 책. 행동경제 되게 두툼한, 이 책을. 제가 이렇게까지 두꺼운 책은 사실 별로 이렇게 읽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구매를 했고, 사실 이 책을 구매했던 거는 금년 초였었어요. 1월인가, 뭐 2월인가 그때쯤 구매를 했는데, 저는 이제 책을 사면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눈에 잘 띄는 곳에 책꽂이에 꼽아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쌓아놓고선 이따가 한 권씩 꺼내서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책꽂이에 꼽든 이렇게 정리를 하는 편인데, 이 책은 아무래도 이 두툼한 분량도 좀 문제는 됐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이 아무 생각 없이 사긴 했는데, 행동경제학이라는 이 제목도 참, 뭐랄까, 좀 낯설다? 예,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저 같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도 했고, 그런 게좀 한몫을 해서 계속 뒤를 미룬 거죠, 읽는 거를. 그러다가 앞서 네 권의 책을 읽고 마지막까지 이게 남아 있어서 이제 이거를 읽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 작가가,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이제 좀 경제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읽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 쉽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자면 작가 자신에 관한 시시한 농담도 꽤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나 개념을 소개할 때도 페이지마다 이제 페이지 하단에 각주를 달아서 넘버링을 해가지고 쉽게 풀어쓰는 설명도 좀 해놨고, 그리고 본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이런 것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또 이제 이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맞물려서 소개를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야, 작가가 참 책을 쓰는데 많이 공을 들였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만, 사실 이제 읽다가 그런 생각을 좀 약간 했어요. 이런 게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더 다이어트를 했으면, 그러면 분량을 좀 제법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이게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인쇄되어 있는 페이지 넘버가 601페이지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뒷표지니 뭐니 있긴 합니다만, 실제 인쇄되어 있는 페이지 넘버링이 601페이지예요. 이러면 3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책, 두권 정도 되는 분량이가 진짜 많죠. 그래서 약간 더 줄였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작가가 누군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읽었거든요. 그랬는데 중반 이후에 되게 익숙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읽었던 넛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책 작가가 그 넛지를 쓴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이 넛지라는 책을 소개하는 부분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봤는데, 그 넛지라는 책의 제가 꽤 인상 깊었었나 봐요. 지의 작가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이 책이 좀더 친근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넛지가 원래 그 슬쩍 민다, 옆구리 훅 찌른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상대방한테 심리적인 장벽 없이 권고한다라는 내용의 그 책이 넛지거든요. 근데 이 책, 이거 행동경제학, 이 책의 전반에 걸쳐서 흐르는 내용이 그러고 보니까 넛지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작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눈길을 끌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경제학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다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존재, 즉 이콘으로 정의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만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그다지 합리적이지도 않고, 따라서 현실 세상에서는 볼수 없는 존재가 이콘이겠죠.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무언가를 설명할 때늘이 이콘이 등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경제학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에서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것들이 맞는 경우보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은 그 이콘이라는 전제하고는 별개로 실제 사람의 행동이 어떤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개인의 수준에서는 뭐 문제가 발생을 해도 아쉬운 결말 정도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나 회사나 나라나 이렇게 어떤 집단의 단위에서는 엄청난 수준의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꽤 중간중간에 꽤 꼼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30년 넘게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 강의를 해왔고,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금이야 이제 다 스마트폰으로 대동 단결이 되어버렸지만, 90년대 중반에 애플에서 뉴튼이라고 하는 PDA가 세상에 처음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PDA가 아주 캐주얼하게 많이 쓰이게 된 거는 그 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파일럿이라는 제품, 그래서 아예 그냥 팜 파일럿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 제품이 나왔었고, 그게 사이즈가 그냥 어지간한 수첩 크기보다 조금 더큰 정도? 뭐 그런 제품을 저도 사실 썼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 같은 경우에 뉴튼 100, 뭐, 110, 120, 2100, 이 정도 써봤던 것 같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팜 파일럿이라는 제품도 써봤고, 팜 VX라는 제품까지 몇몇 제품도 쓰다가, 소니에서도 클리에라는 이름으로 PDA가 나왔었고, 그렇게 이제 PDA 오래 썼었고, 사실 저는, 제가 대학원 졸업을 2002년 2월 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썼던 석사학위 논문 주제가 개인용 휴대 단말기, PDA를 말하는 거죠. PDA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이제 PDA에 관련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논문 쓰던 당시에 노트북은 사실 휴대하기가 좀 불편했죠.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성능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팜파일럿 VX라고 하는 모델에다가, 팜 VX였나? 팜파일럿 VX였나? 모델명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접는 휴대용 키보드를 달아서 그거로다가 틈틈이 논문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저는 PDA를 직접 쓰는 입장이었었고 하다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 팜과 쓰리콤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쓰리콤이 팜을 인수하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때문에 어쨌든 저는 좀 되게 익숙한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경제학 분야에서도 쓰리콤하고 팜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PDA를 그렇게 썼던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역시 경제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뭐나 같은 사람은 그냥 이런 걸 읽는 정도로 끝내야 되나, 깊이 있게 들어가고자 해도 그럴 만한 해안이 없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 책을 소개했던 영상처럼 이제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책한 권이 내 인생을 바꿀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두만 책한 권은 전체를 다 읽는데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소개를 좀 할까요? 1970년 어느 날한 젊은 경제학자는 똑똑한 사람들도 비이성적인 선택을 거듭한다는 연구 결과에 호기심을 품는다. 기존 경제학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전제로 모든 현상을 규명해 왔는데, 현실은 이와 전혀 달랐던 것이다. 이 사실에 매료된 그는 경제학 모형과 현실 세계의 괴리를 입증하는 사례를 하나둘씩 찾아 연구 목록에 올렸고, 살아있는 인간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평생에 걸쳐 탐구하기 시작했다.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가 행동 경제학을 만나는 순간이었다. 행동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굳건히 믿는 전통 경제학과는 달리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심리와 본성에 주목한다. 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사회과학을 경제학 모형에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변덕스러운 인간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시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나아가 탈러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는 별명을 붙인 것처럼 어떠한 명령이나 강압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넛지에 관한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지난 40년 동안 행동 경제학 연구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가 집대성한 이 책은 혁신적인 학문의 기반이 되는 행동과학 원리를 비롯해 이를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보여준다. 대니얼 카너먼, 아모스 트버스키, 로버트 실러, 폴 세뮤얼슨 등 경제학 거장들의 얽힌 숨은 에피소드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펼쳐졌던 토론 과정 또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잘못된 가정 위에 성립된 주류 경제학을 근본부터 무너뜨린 행동 경제학의 역사는 그렇다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질문에 새로운 답을 내놓기 시작했다. 20세기 사회과학의 가장 빛나는 성과인 행동과학의 모든 통찰과 아이디어를 담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 인간의 특성을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작가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처드 탈러. 시카고 대학교 부스경영대학원 행동과학 및 경제학 교수. 경제학과 심리학의 가교를 이어 비이성적 인간 행동의 비밀을 밝혀낸 공로로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론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넛지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탈러가 설계한 저축 플랜은 빚더미에 앉은 미국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미국 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및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이다. 다른 저서로는 행동경제학 승자의 저주 등이 있다 라고 합니다. 옴기니 박세현님,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글로벌 IT 기업에서 마케터와 브랜드 매니저로 일했다. 현재 파주 출판단지 번역가 모임 번역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실리콘밸리 팀장들, 아이디어가 팔리는 순간 팀 하퍼트의 경제학 팟캐스트, 죽음이란 무엇인가,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 등 인문학과 비즈니스가 만나는 곳에서 지금까지 총 82여 종의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리처드 탈러가 쓴 행동경제학을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